괜찮은 것 같아. 너 문신하고 싶어. 이게 진짜 예뻐. 색깔이. 이거 물티슈로 하면 지워져요? 안 돼? 걔 안 자주는데? 진짜 안 돼? 어. 엄청 많죠? 엄청 많죠? 요즘에는 반려동물 이런 타투도 많이 있고 너무 하고 싶어. 아 저는 그치? 있어요. 지우고 있거든요. 후회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많아요. 저도 꽤 많은 편? 한두 개가 아니라 몸에 좀 많으신 분들도 있고. 솔직히 해보고 싶은데 무서워. 나도 무서워. 지우질 못하니까. 저희 사촌아생들 되게 많이 해요. 장미가 이렇게 있어. 그거 되게 예쁘다? 나 타투하고 싶은데 저 나중에 할머니 되면 타투할 거예요. 수채화 물감처럼 어떤 건지 알겠어. 어 너무 예뻐가지고 저런 거는 진짜 한번 해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네, 저 반려견 타투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런 데다가 하고 싶어. 내가 맨날 안고 다니는 것처럼. 어 난 있어. 난 내가 좋아하는 문구를 여기 목 뒤에 바코드 라인이랑 해서 같이 이렇게 심고 싶어. 내 QR코드를 만들 수 있잖아 요즘은. 그거를 이렇게 한다고? 그 문양을 타투로 넣는 거지. 나는 이제 하고 싶은 게 결혼을 해서 이제 아기들이 생기면 이제 여기 가족 이름 여기 빠빠빠빠. 너 애 많이 나오면은 가리뼈 하나하나하나 다 하겠네. 여기 이렇게 다 할 건데? 제 친구들도 돌아가신 할머니나 할아버님 초상화를 그린 친구도 있고. 아 진짜 어디다가요? 이렇게 팔에다가 하는 친구도 있고. 한번 해보자. 재밌겠다. 약간 그거 같다. 판박이. 판박이 붙이는 거 있잖아. 이렇게 물 묻혀가지고. 야 이거 우와. 완전 괜찮은데? 이건 하고 다녀도 되겠다. 이거 뭐야? 나 이거 하나만 새기자. 이거 색깔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색깔도 있는 거예요? 잠깐만, 난 진짜로 새기고 싶은 게 있는데? 오빠 발가락. 이거 엄청 예뻐요. 그래, 너무 예뻐. 아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네. 우와! 이거 예쁘다. 내가 말한 게 이런 거야. 아까 그 수채화 같다고 한 게 이런 거였어. 약간 이런 바이브였어. 용 없어요, 용? 나 잉어 이런 거 없나?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인싸 같은 느낌이 있어. 막 그린 거 같지만 되게 느낌 있는 느낌이 나거든? 오 이건 컬러야. 레터링이다. 이거 여기다가 한번 해볼래요. 이런 거는 움프 이런 데 갈 때. 아 놀러 갈 때? 락 페스티벌 이런 데 갈 때 해야 되는데. 여기 너무 느낌 있는데? 이건 약간 동물 있어요. 닭, 호랑이. 이 호랑이 좀 탐나는데? 호랑이 있네. 위약관 없잖아 위약관. 아싸 다 하고. 이거 다 목욕탕 들어갑니다. 내가 아까 말했던 수채화 같은 스타일이 이런 거였어. 이렇게 인스턴트 타투는 물을 안 쓰고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고 이건 이제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물을 묻히는 거래요. 아 그럼 이런 걸로 해볼까? 여기다가 뿌려주세요. 하나! 많이 뿌려야 되나? 우와! 이거 되게 잘 된다. 그러니까 바로 나오네. 이거 너무 낙서 같은데? 아 얇아서 그런가 봐. 약한 거 아니에요? 너가 해줄 거야? 어디다가 할까? 이 쇄골이 안 보여. 진짜 안 보여? 안 보여. 쇄골 안 보여. 쇄골 안 보여. 약간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저 이렇게 이런 거? 글 이런 같은 걸 어디다가 하고 싶어? 이런 거 여기. 아, 그거 괜찮지. 이거 이 여기 반까지. 그 반은 누가 쓰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반은 누가 쓰라고 이렇게. 뜬다? 응. 미안하다. 뒤져서 붙였다. 업사이드다 원했어. 오, 괜찮아. 근데 괜찮지? 괜찮지? 야, 세현이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엄마. 진짜 괜찮다. 이거 예쁠 것 같아. 이거 예쁠 것 같아. 그래도. 지금 나한테 누락 끼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하네! 저기 정수기도 있는데! 근데 이거 이렇게 하고 이 발자국이 발자국은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우와! 얘 이거 진짜 괜찮다. 거짓말이 아니라. 근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 모르지 이거는. 그냥 간지. 세안이는 이거 가운데 거 할 거야. 가운데 거. 너무 사실 듣는 것 같은데. ASMR. 이건 진짜 여자 가면 진짜 이쁠 것 같아. 오 이거 이쁘다. 오 이쁘다. 진짜 같다 이거는. 지금은 약간 물기가 있어서 그런데 물기가 없어지면 조금 진하게 잘 남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예쁘다 이거. 예쁘죠? 여기다 발찌 또. 예뻐 여기다가. 오야 진짜 괜찮아. 거짓말이 아니야. 발을 이렇게 들어도 되는 거야? 괜찮죠? 오! 이게 근데 살짝 반짝거리긴 해요. 살짝 반짝거리긴 하는데 여자들 그거 노세범 파우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바르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굵고 약간 티나는 걸 하는 게 오히려 이건 이쁜 것 같아. 오! 엄청 예뻐! 야 이거 진짜 예쁘다! 짱 예쁨! 야 이거 진짜 같아. 이거 진짜 예쁘다. 저는 선배님 팔뚝을 조금 덕지덕지 하고 싶어요. 아 팔뚝에 된 것 같은데? 우와! 아 이거 순식간에 아니 이거 진짜 예쁜데? 이거는? 느낌 있죠 지금? 셀럽 같기도 하고. 원래 판박이도 물을 많이 묻혀야. 판박이 물 안 묻혀. 오, 괜찮은데? 괜찮은데? 야 나도 오, 그런 거 할래. 진짜 같아. 웬일이야?
너무 예쁘다 이거. 너 잘했어. 그 위치 선정 잘한 것 같아. 분위기가 맞아. 오 대박 예쁘다. 이거 진짜 금방 돼요. 금방. 컷. 목이 아까 여기? 어, 아 여기다 여기다. 자, 여기 앞에 할래. 가베는 자, 요 왕관, 요 왕관을 요 목에다 이렇게 붙인다. 여기 딱 중앙. 어, 딱딱딱딱 붙이면 안 돼? 어, 그렇게 붙이고 있어. 예쁜데 뭔지 모르겠어. 그거 알아? 뭔지 모르겠는 걸 여러 개를 해놓으면 이유가 된다? 문신이 하고 싶은 상태인데 이렇게 문신을 한다니? 너무 행복하지? 해보세요. 인스타그램 그 포즈. 인스타그램 스냅 사진 여러분 아시죠? 스냅폼은 가끔. 아 느낌 있어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이렇게 꼭 광합성에 젖어든 척 하잖아. 스냅 사진. 한번 해볼까? 시작해 봐. 나 봐봐. 어, 아, 야, 네가 고개를 떨리면 이게 빠지잖아. 됐다. 됐다. 살짝 힙합 스타일 아니야? 힙합? 타투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어 됐다. 됐는데요? 세희씨 거? 가벼워. 뭔가 약간 붙어있는 느낌이 안 나요? 이거는 붙어있는 느낌이다. 이거 완전 이런 레터링 위에다가 아~ 이렇게 컬러감을 얘로 주는 거지. 해봐 해봐. 오 괜찮다. 이거 예쁘다. 야 내가 센스가 있다니까. 아, 괜찮다 진짜. 얘가 도형이고 얘가 선이잖아. 왠지 이렇게 하나로 한 것 같지 않아? 너무 이쁘다니까. 이렇게 해야 돼. 또 뭐 할래? 어디다가 할까? 여기다가 하지 뭐. 떼볼까요? 네. 차라라라라라라라라. 동물의 왕국인가요? 이거 커버업 됐어. 제 흉터가. 어 너 이거 해라. 뭐? 라이터. 안돼 약간 비밀이야. 나 이거 뭔가 제대로 하고 싶어. 제대로 할 거야. 어디서 하지? 어? 팔뚝? 야 이거 개자연스러워. 이건 근데 너무 문신이다. 약간 살짝 이렇게 언뜻 나와줘야 그런 느낌이 있어. 아하 이거 약간 삼각김밥 같은데? 지금 여기를 파운데이션을 해볼게요 제가. 어 이거 이렇게 비벼도 안 지워지네? 제 살에 진짜 있는 거 같아. 여기가 안 한 부분이고 여기가 한 부분이거든요? 한 부분은 이게 되게 진짜 내 피부에다 담기는 거 같고 안 한 데는 이게 좀 티가 나. 나 여기 하나 이거 하나 더 해주면 안 돼? 여기다가? 어 왕관 세 보이고 싶어. 원래 그러지 않는 사람이 이런 기회로 지금 어? 오 됐다. 괜찮아? 어 됐다. 자 봐봐 일로 와봐. 내가 해줄게. 아니야! 아니야 진짜로. 아, 나만 아니 여기. 아 내 그림에 아니, 망치지 마. 진짜 이거하고 아, 내가 이뻐질 수 있어야 한 표. 너무 그 조폭 그거. 아니야 편견을 쓰고 보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야. 알았어 떼봐요. 저 이 별 이거를 오케이. 약간 폐차장 그 폐차하는 느낌으로. 에이. 아 이게 참을성이 없으면 잘 하기 힘드네. 그래. 계속 보고 싶어. 봐봐 개 멋있어. 진짜 이쁘잖아. 아 나 이거 별들이까지 예쁜데. 아니야 이게 있어서 더 이쁜 거야 지금. 저 유혹을 잃었어요 이제. 아니야 왜 그래 다시 해봐. 된다. 잘 우와, 됐을 우와, 것 같아. 궁금하시죠? 우와! 어 멋있죠? 오 괜찮네! 그러면은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뭔가 한꺼번에 이렇게 타라라락 그럴까? 어 이거 괜찮다. 우와! 진짜 괜찮다. 이거 진짜 예쁘다! 잘 어울려. 왜 이렇게 잘 어울려? 나 이것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그치 이게 더 예쁘지. 아 나 이거 너무 영어 그거 같아. 잘라 잘라 내가 잘라줄게 아주 그냥. 아 시액 천천히 떼보겠습니다. 짜자잔. 우와 이게 괜찮죠? 진짜 예뻐. 색깔이 색감이 뭐야. 나 타투 하고 싶다 이렇게. 아, 스티커 하니까 이거는. 나 문신하고 싶어. 괜찮은 것 같아. 나 문신하고 싶어. 이거 진짜 예쁘다. 목이 하나 더 하고 싶은데 이렇게 일자한다? 응. 와우 됐어? 어 야, 근데 이게 색깔이 온도로 하는 건 약간 초록빛이 들거든? 근데 이거는 아예 검은색이야. 내가 요즘 생각하는 건데 레터링은 레터링만 하면 약간 좀 심심할 수 있잖아. 그림이랑 같이 하면 요런 식으로 느낌이 나오거든. 어, 약간 무늬랑 본인이 하고 싶은 이름을 레터링으로 남기면 이뻐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지금 보니까 물로 하는 게 색깔이 더 진해. 야 만져봐 이렇게. 만져보니까 물로 하는 게 조금 더 두꺼워. 어.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파운데이션 발라서 얼마나 더 깔끔해진지 그걸 한번 보자. 이걸 바르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진대요. 근데 컬러 타투가 생각보다 베이스를 바르니까 더 진짜 같아. 이거 물티슈로 하면 지워져요? 안 돼? 야, 안 지워지는데? 진짜 안 돼? 어. 아 그래서 이렇게 잘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퀄리티가 있나 봐. 그러면 이렇게 받고 만약에 마음에 들면 그분한테 가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해주시는 거잖아. 야 옛날에 판박이 검정에서 되게 많이 발전했다. 세상이 이렇게 좋아진다. 어떠셨나요? 지금 저기서 주실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그리고 내가 다음 질문 맞출까? 타투를 하고 싶은 분들한테 한마디. 정말 너무 좋았고요. 어떻게든 노출시킨다. 나 목디. 아, 나 목디도 했구나! 야, 나 이거 까먹고 갈 뻔했어. 근데 이게 은근 예쁘다. 타투는 이제 한 번 하면 못 지우니까. 맞아. 이제 이런 걸로 자기가 원하는데 한번 해보고 괜찮다 하면 하는
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냅둬보려고 한번. 저는 이거 하니까 더 하고 싶어요. 아 진짜로? 원래 뭐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붙이니까 진짜 하고 싶어. 나 이거 진짜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렇게 지내다가 아니 또... 하고 싶어. 하세요. 옛날에 우리가 하던 그런 판방이랑 확실히 다르죠. 아, 맞아요. 많이 발전했어, 세상. 많이 발전했어. 여기 일단 진짜 쇄골에 하고 싶고요. 쇄골은 없지만 발목. 이런 것도 괜찮지. 이거 사자 귀엽네. 타투를 하게 망설이시고 부담스럽다면 타투 스티커를 먼저 해보세요. 간편하고 편하고 이뻐요. 옛날에는 굳이 타투 스티커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 그리고 이게 티가 나는 걸 아니까 굳이 그렇게 티가 나는 걸 해야 될까 했는데 이게 점점 발전해 나간다 그래야 되나? 타투 스티커가 실제로 하시는 이런 타투 디자인을 이렇게 스티커로 만들어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 해보고 이거 도저히 해야겠다 싶으면 이제 하는 거지. 그분께 가서 똑같은 디자인으로. 그리고 생각보다 첫 타투나 첫 레터링을 되게 후회하는 사람이 많대. 맞아, 있어, 맞아. 난 여기다 하고 싶었어. 근데 거기 나온 결과물까지는 내가 모르잖아. 이런 걸로 먼저 해보면 후회가 좀 덜하고 첫 타투를 이쁘게 기념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문신하기 전에 한 번씩 이제 어떤지 보고 진짜 마음에 든다 그러면 진짜 타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나는 더 많은 타투이스트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조금 더 크게 실제로 큰 문신을 해보고 싶은 분도 있잖아. 내가 느낌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크게 나오는 것도 난 찬성. 맞아. 그럼 나 살 것 같아. 아무튼 타투는 조금 더 한번 고민해 보시고 고민한 다음에 또 한번 고민해 보시고 했을 때 아 진짜 해도 된다 하고 싶다 할 때 저는 하는 거 추천. 이런 거 스티커 활용하는 거 캣추천 네일아트처럼 약간 기분 전환할 때 되게 좋은 거 같아. 진짜 야 기분 좋아. 이거 빨리 하고 나 올라가고 싶어. 나 홍대 가고 싶어 이러고. 그래서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하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타투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걸 사서 이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늘 진짜 예쁘다. 오빠 이러고 이제 여친 만나면 되겠다. 와봐. 와봐. 이것까지 사랑해주는 여자를 만나. 야, 아이씨. 야, 요렇게 들어야 된다고. 요렇게 들어야 뭔가 알통 나왔다잉.